자, 박수! 함성! 내일은 바람 안 불면요, 불쇼도 하고 여러분 볼거리 많아요. 예. 자, 나는 의상이잖아 이 새끼야.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지크석 아이고 애기들이 있네.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날씨 쌀쌀하죠? 걔도 괜찮아요? 추우셔요? 나도 추워요. 걔도 뭐 어쩌겠습니까? 엿장씨한테 미쳐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죠? 자, 뭐 보니까 아니 노래를 내가 부르는 노래들 전부 다 좁동 좁소 앉아서 그냥 딱 줬는데 갑자기 딱 나오라 그러니까 아 나는 뭘 불러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네,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국가장구를 많이 이제 쳐갖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신곡을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걸 치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제가 업이 돼야 되거든요. 막 기분이 막 업이 돼야 이 치는 것도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업이 날 때는 그 올리는 거는 뭐가 좋냐면 노래가 내가 스스로 올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곡 한번 네, 못하는 노래 원체 성들이 노래 잘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열장시 중에 지금 노래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치려고 국장권을 치려고 그러면 기분을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서 북 한번 치는 거 보고 가시라고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고르다가 지금 이제 첫 곡으로 보라면 옛날에 우리 저 김미성 님인가요? 가수 김미성 님이 먼 훗날이라는 그 노래를 딱 부른 거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시작을 해서 몇 곡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멋지게 그거 한번 쳐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높으드립니다. 차렷! 기억해! 먹고도 하나 미련을
양반 추천명이 몇 곡을 좀 해야지 목소리가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여러분들 고맙고 박수 쳐주신 분들 그냥 폭들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 가는 거 몇 곡을 해야 되니까 좀 올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뭐가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오직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해를 지금 부른 건데요. 아 그냥 이 두분간에 불러주면 상당히 좋아요. 나는 당신 편이 없습니다. 뭐, 내게는 당신, 소중한 당신,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이지만 두분간에 부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이라는 곡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고요. 아, 몇 곡만 해보고 두분 한번 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형님! 아 지금 이제 의상실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16번에 16-5번이 들어가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음향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키가 또 165인지 170인지 180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성별 키는 여자에서 반키가 안 들어가거든요. 여자 키로도 노래를 불러요. 저희는 그 노래 따라 부르려면 죽습니다. 여자 키는. 그래서 한번 다시 가도록 합니다. 차렷! 경기!
콘이라라고 아빠도 이걸 아니 안 주는 새끼도 많은데 뭐 그만한 그만 아유 예. 그 뭐 아니 안 주셔도 돼요. 터미널하고 아파트를 불러달라고요? 터미널이요? 아 윤신이 터미널이요? 거기 한번 있을 거예요. 메르디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기 저는 그런 걸 잘 안 불러봐. 배우려면 불러는 볼게요. 예, 불러는 볼게요. 그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불러보진 않았습니다. 기도장 박수 주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세트해갖고 여러분께 뭐 더 늦기 전에 늦은 시간 되기 전에 한번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명 가수들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고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고 좀 많이 좀 불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매일 다시 해는 된다. 갑니다. 경기.
얘기했는데요? 그죠? 지금 이제 놀리셨나봐요. 지금 지들끼리 수다 떨고 있는가봐요.
대단히 고맙고요. 자 이제 지금 쳐드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요, 들으시고 진짜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고 그죠? 그냥 뭐니 뭐니 해도요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리 한번 듣고 행복을 찾고 행복해 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보면 이게 계속 이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야시장이라는 막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시장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목소리, 작은 소리 들으러 나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상당히 많으셨었는데 요즘은 다들 노래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목줄도 너무너무 장구도 잘 치는데 그래도 뭐 저는 또 전화하는 대로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여기는 많이 난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 시간이 오면 북도 쳐드리고 장구를 쳐드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자, 좋은 시간을 되시길 바라면서 자, 북 한번 치겠습니다. 세리 형
힘들겠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 숨 한 번만 쉴게요. 누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야, 시크도 아니야. 참 고맙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이거 한번 주면 앵콜도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나 힘들까봐 앵콜도 안 해주시고. 앵콜해요? 저 죽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빈순지,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저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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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 가면 같이 하자고 내가 그랬지. 지대 같이 할까요? 홍진이랑 같이 할까요? 예! 그나 뛰어. 이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공부 그럼 내일 한 이제 손아씨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유튜브 나와주세요.